런닝이고 친필사인봉 무윤아는 하겠습니다. 오늘 가능하실까요? 오늘 괜찮으실까요?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긴급상황 이머전시 이머전시 이머전시. 아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사인하다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걸 봐버렸거든요. 짠! 여러분 당근에 예런이 책을 이렇게 판매하는 글들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지금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다 올린 거는 다른 친구들도 재밌게 읽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라고 예런이는 생각해. 약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예런이가 든 생각이 있어. 오늘 제가 출판사에 예런이 4 따끈따끈하게 나온 뜨끈뜨끈한 이 책을 사인을 하러 왔거든요.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우리 예런이 포 한번 직접 당근을 해보러 가보실까요? 가봐! 우선 당근에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필 사인을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자, 이 친필 사인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도 찍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이걸 올린 사람은 나밖에 없어.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죠? 어머 예런이 챙겨다 어머 챙겨다 이미자다 어머 어떻게 너무 갖고 싶어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당근에 직접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예런이 포 친필 사인본 무윤아는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제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한번 무료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나합니다. 하트. 새 책이고요. 내일 출시하는 책인데 우연히 받게 돼서 무나합니다. 채팅 주세요. 올려볼게요. 작성 완료. 올렸어. 다들 연락이 오겠지? 아무도 연락 안 오는 거 아니야? 2 hours later. 조회수가 안 올라요. 다들 학교 갔나? 조회수가 2밖에 안 되네. 문화도 못하고 나 그냥 집 가는 거 아니지? 이상하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출판사 근처라서 주변에 출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에 가서 한번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돼. 아 여론이 사건 대박 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연락 못 잡아. 여러분 제가 장소를 옮겨서 지금 글을 다시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연락이 왔어요! 와! 세 명이나 연락이 왔습니다. 어떡해! 초등학생 딸이 좋아했어요 라는 지금 이 마지막 메시지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자 그럼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는 가능합니다. 자 보내놨습니다. 한번 한 명씩 다 연락을 보내놓을게요.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예런이를 너무 좋아해요.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말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우, 안녕하세요. 오늘 가능하실까요? 오늘 괜찮으실까요? 자, 오! 지금 또 답장이 왔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로 왔는데 한번 약속을 일단 정해서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연락하신 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지금 시간인데요. 벌써 시간이 깜깜해졌어요. 처음으로 만나는 거라서 지금 저 너무 떨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응일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그동안 당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예런이를 만나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오늘 당근 하시는 분 맞으신가요? 아 오늘 예런이 만나서 어때요? 나요. 진짜? 네. 잘 모르고 와가지고. 진짜? 예런이 많이 봐요? 네. 아이 많이 본다 해야지. 우리 집에 책이 1권밖에. 1권이 있어? 진짜? 와 고마워. 어떡해. 예런이 진짜 좋아해요. 진짜? 나도 너무 좋아해. 고마워. 아 그래가지고 언니가
이렇게 선물 주려고 이렇게 왔어요. 짜자잔. 이거 아직 출시도 안 한 4권. 내일 출시하는 거. 진짜 알아? 아, 우리 오빠도 같이 왔으니까 사이좋게 동생이랑 같이 읽으라고 언니가 하나 줄게요. 이렇게 한 장만 열어보면은 옐 언니가 진짜 사인을 했거든. 내 표정 네?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사인 너무 귀엽대. 아우, 아주 똘똘한 우리 옐린이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네. 아유, 고마워 내 낳아줘서. 자, 우리 혹시 이거 보고 있는 옐린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부럽지.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거 맞으시죠? 예. 우리 엄마한테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또 언제 우리가 만나보겠어, 그치?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또 기회가 되면은. 네. 아, 첫 번째 당근 완료. 안녕. 네, 첫 번째 당근은 이렇게 했는데 예론이 1권을 이미 갖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와줘가지고 저 사실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어색해서 약간 이제 반응이 쭉쭉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돌아가자마자 엄마 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나 약간 눈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맞으시고요. 부끄러워서 그래. 다들 카메라 공포증 있잖아.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옐린이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옐린이를 만나러 나왔는데요. 뭔가 아이들 소리가 나. 옐린이 같은 목소리가 나. 안녕. 안녕. 반가워. 저 옐린이. 응. 책 진짜? 네. 와, 대박. 진짜 팬이에요? 저, 저. 와. 이거 책이 아직 출시도 안 한 거거든. 내일 나오는 건데 우리 옐린이가 첫 번째로 읽게 되는 거야. 엄청나지? 네. 엄청나지? 엄청나지? 자, 한 개씩. 아~ 언니 책 받아서 좋아요? 네. 엄청 많이 좋아요. 진짜? 네. 옐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언니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리 친구도. 너무 좋아요? 네. 예론님 만나서 좋아? 네. 진짜? 나도 우리 엘리이들 만나서 너무 좋아. 하이파이브. 예이. 이거 책 1, 2, 3 다 읽은 거야? 네. 그것만 좋아요. 진짜? 그러면은 책에서 누구 캐릭터가 제일 좋았어? 예런님. 예런님? 네. 역시 우리 예런님 좋아하는 옐린이라니까. 난 알아봤다고. 예런이를 제일 좋아한다는걸?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다음에 또 보고 책 재밌게 읽어줘. 네. 알겠지? 예런이 사랑해요. 고마워.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당근도 한번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나 진짜 감동받았어. 그리고 책도 3권이나 이미 있는 친구가 4탄을 받아간 거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운이 아닐까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감동받았잖아. 이거 당근 하면서 이렇게 감동받을 일 있는 거야? 나 진짜 눈물 나, 콧물 나. 너무 추워. 그리고 방금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분명히 아직 4탄이 안 나왔는데 이상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미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게 진짜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이 세상에 옐린이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난 너무 행복해. 자, 이제 마지막 옐린이를 만나러 가는데요. 진짜 마지막이라서 이거 책 한 권 딱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옐린이의 반응은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당근하러 온 거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어떡해! 안녕! 예런이 진짜 좋아해요? 네. 얼만큼 좋아해요? 많이. 많이? 우리 친구들도 좋아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구만. 짜잔! 오늘의 당근 예런이 뽀예요! 와! 어때? 이거 받으니까 기분 좋아요? 이게 또 출시를 아직 안 한 책이에요, 어머님. 네, 내일 출시하는 책인데 이렇게 첫 번째로 또 읽게 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 소감 한마디 부탁할게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귀여워. 예런 언니 많이 봐요? 네.
옐 언니 어떤 영상 제일 좋아해요? 빵껌. 엄청 큰 껌 먹는 거? 아 그거 봐준 옐린이구나. 이 영상 알면 진짜 찐 옐린이거든. 아 역시 당신을 찐 옐린이로 인정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당근 거래자였습니다. 와 마지막 행운의 옐린이었는데 이렇게 추운 날 와줘서 너무 고마워. 또 옐 언니가 해줬으면 좋겠는 영상 같은 거 있어? 어떤가? 슬라임 덕질. 슬라임 덕질하는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언니가 그거 한번 꼭 찍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거래 너무 즐거웠고요. 거래자님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자님 밤이 늦었어요. 잘 자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 네 오늘 마지막 당근 거래까지 해봤는데 오늘 만난 옐린이들이 다 옐 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진짜 너무 뿌듯한 거래가 되었었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오늘 시간이 안 된다는 분이 너무너무 많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 팀밖에 못했던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또 옐 언니가 당근에서 나타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옐 언니 4 출시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관심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합니다. 여러분 보!